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표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의 표현은 바로 think out of the box가 될 겁니다. 자, 이 표현 뭐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또 실제로 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대화부터 봅니다. 케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So, 그래서 how did you like the ideas at the meeting? 이렇게 물어보죠. 회의 때 아이디어들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칼린이 이렇게 답을 해요. I wasn't impressed. 아, 그렇게 감동받지 않았다. 별로 그렇게 좋은 의견들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and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neither was Mrs. Tate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neither was Mrs. Tates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 부정문 not니까 neither를 쓴 거죠. 한마디로 Mrs. Tates도 한마디로 impressed 받지 않았다. 인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도 별로 인상받지 않았고 Mrs. Tates도 그랬다. 그러면서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We would need to think,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뭘할 필요가 있어요? To think more out of the box.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스 밖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왜? To appeal to the consumers. 자, appeal to 같이 외워주시고, appeal to입니다. 목적어. 뒤에 to 뒤 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호소하다 이런 뜻도 있고, 누구의 관심을 끌다, 누구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to appeal to the consumers.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오케이, think out of the box 하면은 한마디로 틀에서 벗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오케이? 그래서 뭔가 좀 독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라고 할때 우리가 think out of the bo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think outside the box를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out of도 되고 그냥 think outside the box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였어요? She said we would need to think more out of the box to appeal to the consumers. 라고 했으니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틀에서 더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녀가 말했다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workshop, 그 워크숍이 has really helped, 정말로 도와줬다. 누구를? The employees, 직원들을 뭘 하도록? Think outside the box. 직원들이 조금 더 독창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 워크숍이 도움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워크숍은 직원들이 정말 틀에서 벗어나게 도와줬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독창적으로 생각을 마음껏 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명령문이니까. 오케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예요? Don't be 두려워하는 afraid. 이러면 되죠. 그래서 don't be afraid. 무엇을 하는 것을? 자, afraid 뒤에 그리고 to 부정사.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뭘 두려워하지 마세요?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to think out of the box 아니면 to think outside the box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be afraid to think out of the box. One more time. Don't be afraid to think out of the box. Okay. 문장 읽어봅니다. Don't be afraid to think out of the box. Okay. 문장 두 번째. 저희는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지금 찾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시제는 현재 진행이죠. 그럼 어떻게? We are looking for.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니까. We are looking for people. 어떤 사람들?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뒤에 형용사 절 붙이면 되죠. 그러면은 who, 그쵸? 관계대명사 who, 할수 있는 거니까. Who can? 생각하다 독창적으로 think out of the box 이러면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 are looking for people who can think out of the box. One more time. We are looking for people who can think out of the box. Okay. 문장 읽어봅니다. We are looking for people who can think out of the box. 아니면은 뭐 outside the box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좋은 동사 하나 있습니다. 자, 포용하다라는 동사를 외워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동사인데 뭔가를 받아들이다, 포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포옹하다. 오케이, 누구를 이제 팔로 이렇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embrace. 오케이, so 뭐 예를 들어 to
kids were embracing each other 하면은 두 아이가 서로 이렇게 꼭 껴안고 있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또 포용하다, 뭐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은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선 주어가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나왔었죠. 오케이? people. 오케이? people인데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형용사절 또 붙여야죠. people who 근데 can을 쓰면 안 되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people who think outside the box 이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people who think outside the box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가 아니라 보일 수 있다. 그럼 이제 조동사 와야죠. 무엇일지도 모른다. 이때 쓰는 조동사 두 가지 가능하죠. might도 되고 may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may로 갈게요. 오케이? 뭐 might를 쓰셔도 되고. 그러면 may 보이다 seem 다르게 different 이러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People who think out of the box may seem different. 오케이? 그런데 but 우리는 포용해야 한다. But we must embrace. 오케이? We must embrace. 무엇을 포용해요? 그 차이를, 그 차이점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That difference. 오케이? 아니면 the difference. 이렇게 가도 되고요. That로 갈게요. That difference. 오케이? 자,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People who think, 아, 다시 한 번요. Sorry. People who think outside the box may seem different, but we must embrace the difference. 오케이? One more time. People who think out of the box may seem different, but we need to embrace the difference. 오케이? 자, 문장 읽어봅니다. People who think outside the box may or might seem different, but we must embrace the difference.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바로 think outside the box 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